모이다. 에스파냐의 중남미 탐험가. 1493년 콜럼버스의 제2차 항해에 수행하였고, 1499년부터는 콜럼버스와는 다른 권한을 받아 중남미를 탐험하였는데, 당시 그부하의 베스푸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09년 안달루시아의 총독이 되었으나 부하를 인디오의 공격에서 빼앗기고 지위를 잃은 뒤 가난 속에서 죽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준효프. 러시아의 탐험가. 베링의 협을 최초로 항해하였으며 1638년부터 1670년까지 시베리아 주둔 카자크 기병으로서 시베리아 북방을 여행하였다. 1648년에는 코리마강에서 동쪽으로 항행, 아시아 북동쪽 끝을 돌아 아나지리에 도착함으로써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분리를 증명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소토. 에스파냐의 탐험가. 1537년 에스파냐 왕으로부터 플로리다 정복의 허가를 얻어 1539년부터 미국 동남부를 탐험하고 미시시피강을 발견하였다. 조지아에서 텍사스까지의 인디언 문화를 처음으로 발견하였으나 목적한 그문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